소아원 환우들에게 편지도 남기는데요. 윤선의 모녀처럼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모바일 기부가 지금 들어오고 전국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섯 명의 정성이 모여야 가발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여아에게 전달된 가발입니다. 한 명 한 명 요구에 맞추다 보니 가발을 만드는데도 한 달 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머리 잘라도 기는 거니까요. 머리 단발이어도 괜찮아요? 짧아도?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윤선의 가족. 긴 머리는 포기했지만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아, 예쁩니다. 네. 이 새 모녀가 마음씨가 예쁘니까 네. 이 단발머리까지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올가을이 딱 마침 짧은 단발머리가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부도 해보시고 스타일 변신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옷이 예뻐서 그런지 자른 머리도 참 예뻐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태산에 한국길이 생겼다는 소식도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그렇네요. 등산도 이제 한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쇼트랙의 한류를 열었던 우리 김동성 씨도 네. 산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산에 네.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산에 소금을 사냥하러 다녀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산에 소금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다가 아니고요? 네, 예. 바다가 아니라 산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산에 소금으로 될 수 있는 열매를 사냥하러 다녀왔습니다. 네. 저랑 함께 소금 사냥 가보시죠. 소금 사냥이요? 소금 열매가 뭘까요? 1년 중 딱 한 달 산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냥꾼 그는 본능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50년 가까이 산에서 소금을 찾는 사냥꾼. 예. 한 달 중에서도 딱 일주일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이 허락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을 얻기 위해 산으로 간 사나이 그를 전선의 사냥꾼에서 만났습니다. 강원도 양구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사냥꾼님 아니신가요? 아, 예,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험한 길을 오셨냐? 험했죠. 길이. 험한 길 자주 다니세요? 12살 때부터 산에서 소금을 찾았다는 한혜규 사냥꾼님. 정말로 산에 소금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사냥에 필요한 장비들. 거창한 게 있을까요? 잠깐만. 저의 궁금증은 잠깐만.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 예. 장비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죠. 난 이제 낫이 있고요. 공, 네. 벌써 도시에 벌써. 네. 그다음에 장갑. 장갑. 네. 끝이에요? 있으니까, 네, 장갑. 이 낫 갖고, 어? 이 낫 갖고 소금을 채취한다는데 믿겨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또 모르겠어요. 낫 모양처럼 물음표만큼입니다. 물음표만큼. 소금에 대한 마음이 물음표를 안고 산속으로 향하던 그때. 아, 근데 깜짝이야. 아이고. 뭐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소금에 심취해 있었나 봐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뱀 덕분에 정신 집중하고 사냥꾼 뒤를 졸졸 따라 산을 오르고 떠오릅니다. 오직 사냥꾼만이 소금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요? 나무 위에 막 열매. 갑자기 다급하게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높은 나무요? 그런데 이건 나무인 것 같은데 어디 소금이 있다는 건지. 저게 우리가 찾는 소금인가요? 아, 저거 소금은 아니고 이건 다래야, 다래. 아, 다래. 소금 아니래요. 아, 다래나무. 이런 산 중 간식거리가 또 산을 오르는 재미 아니겠어요? 저걸 어떻게 따요, 근데? 보시죠. 그리고 저를 위해 윗돌이 벗어져 치고 사냥꾼 나무타기 왕년의 실력발이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아, 녹슬지 않았어요. 네. 가지 끝에 알알이 알차게도 달려있는 다래들. 아니, 이야.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 격렬하게 나무를 흔드는 사냥꾼. 열륜이 느껴지네요. 어디 다래 한번 맛봐라 하듯이 제 머리 위로 제대로 떨어뜨려 주셨어요.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잣을 따던 사냥꾼이랑 비슷하시네요. 네. 야무지게 한 입 예. 먹어봤는데요. 막 다래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머리 아팠어요, 저때. 키위 같아, 키위. 그래요? 베어 무는 순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맛있다. 한가득 따주신 달에 주머니에 두둑히 채워놓고 다시 소금 찾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따라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지금 보니 산을 기어오르다시피 하네요. 지금 내려다 보니까 힘듭니다. 풍경이 진짜 최고입니다. 와. 이럴 때 누가 절 위로해 주겠어요.
바로 와. 눈앞에 펼쳐진 곱게 물든 단풍.